사귄다 그러면 어느 나라 여자랑 사귀어요? 그런 상황은 없어요. 근데 아무튼 결혼은도 잘 맞으면 저는 국적인 상황은 없다고 생각해요. 막 독일보다는 한국 사람들이랑 청해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독일 사람 안 될 것 같고 이태리 사람 될 수 있고 한국 사람 될 수 있고 성향이 좀 다르지 나라마다 달라요. 그 남쪽을 내려가면 약간 더 이렇게 음식 문화가 많고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예술 쪽이고요. 독일 사람들은 또 뭐 똑바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그런 일들 잘 하고. 아까 브루노가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베를린도 한번 놀러 오라고 막 그런 얘기 했어요. 한 달 있다가 돌아간다는 게 베를린으로 간다는 얘기야? 베를린으로 가요. 어? 이제 원래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거냐? 한 6주 정도 했는데 항상 바뀔 수 있으니까. 그럼 한국은 왜 온 거야? 세 번째 얘기했는데 괜찮아요. 아, 그리고 불러요? 지준아, 네. 헐리우드에서 영화랑 드라마 찍고 네. 샤롤린즈 테론 뭐 모르는 분들하고 놀다 와서 친구가 샤롤린즈 테론 샤롤린즈 테론하고는 아까 이온 플럭스 그 영화에서 같이 나왔다고 했었지? 네. 샤를 아까 뭐라 했지? 샤를린즈 테론 샤를 스톤 아니야? 형 샤를 스톤 아니야? 알았어. 샤를 스톤 그 완전 옛날 시대잖아. 누군지는 알지? 유명한 배우야. 알지요. 아니 형들하고 누나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 영화에 나왔던 영화에 많이 나왔지. 이런 영화 저런 영화. 네. 매드맥스. 아 맞지. 샤를리즈 테론 정말 친해? 알고 싶다. 친해요, 아니에요. 친구들이 헐리우드 쪽에 많이 있네. 그 있었어요. 샤를리즈 테론. 그리고 한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집에 초대받았거든요. 샤를리즈 집에 있었는데 샤를리즈가 우리 레오나르도 집에 가서 게임하자 게임 나이트 했는데 형이 좋아하는 게임들 이렇게 그 디카프리오랑 무슨 게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일단 갔는데 그 리빙룸에 들어갔더니 한 20명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. 한 20명이 앉아있는데 우리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다 도는 거예요.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리들리 스콧, 캐머런 디아스, 페널베 크루즈, 파비오 바데 막 이렇게 A급들 다 앉아있는 거예요. A급들 다 앉아있는 거예요. A급들 여기 같은 이렇게 긴장이 있었는데 아 페널베 크루즈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했는데 그랜트 타이틀이랑 술 마시는 거 근데 거기서 왕게임을 했다고? 왕게임 아니 왕게임 아니고요 킹게임? 킹? 아니 킹게임 아니 뭐 킬러 게임 같은 거 하나 죽이는 거야? 죽이는 거 하나씩 오 정말 그런 게임 있어? 그런 거 한국에서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 아 마피아 게임 아 맞다 걔네들도 그런 놀이 합니다 디카프리오하고 마피아 게임 카메론 디아즈하고 리들리 스콧 감독이랑 마피아 게임을 했다고? 네 디카프리오나 이런 분들은 디카넷? 맞췄대요.